지난해 4월 16일 온 국민의 눈앞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바다 밑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고 이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족들이 언제까지 거리에 남아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사례들을 목도해 왔습니다. 정부의 사람들의 무관심에 잊혀진 뒤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서 진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K는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 주간 특집 기획,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용산 참사로 아버지를 잃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충현 씨입니다. 성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한복판 용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6명이 죽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3년이 넘는 실형을 살고 지난 2013년에 출소했습니다. 이상림,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가고 가게를 청소하던 레아호프의 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이에게는 열사로, 또 어떤 이에게는 도심 테러리스트로 불립니다. 경찰들이 쐈던 이충현,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림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레아호프를 운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그날 이후 여러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화재 사고의 범인입니다. 그날 매우 추웠고요. 저희는 그 지역에 살던 상가를 운영하던 세입자들이었고요. 저희가 그 개발이 진행되면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서 저희도 같이 함께 살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를 했었지만 저희한테 돌아온 것은 용역들의 폭력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막론농성을 계획했고요. 농성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저희 얘기는 단한 번도 들어봐 주지 않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자리는 지금 6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복역 이후 그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출소하던 날, 그는 가장 먼저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를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연대, 용산 참사를 겪은 그가 세상에 다시 나오며 가장 먼저 꺼낸 말입니다. 저도 뭐 저만 저의 가족들만 생각하던 그냥 누구나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공인이었죠. 근데 저희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니까 저희의 힘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저희와 같이 이런 아픔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 없는 저희와 같은 또 다른 그런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저희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또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과의 연대만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그 당시 쌍용차 돌아가신 분들의 분향소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산 참사로 변한 건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정영신 씨는 유가족에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에 상근 활동가로 거듭났고, 이충현 씨의 어머니이고 돌아가신 이상림 씨의 아내인 전재숙 씨는 강정과 밀양, 쌍용차 투쟁을 비롯해 세상 곳곳을 누비며 연대하는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을 겪으면서 저의 무지가 저를 만들었고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남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데를 둘러보니 정말 용산보다 더한 싸움들, 더한 곳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보는 게
진짜 또 다른 용산을 보고 그동안의 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싸워야 되지.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그냥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니지가 아닌 그냥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싸워야 하는 힘들을 좀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를 갖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힘을 얻으러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을 가고 강정을 가고 쌍차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참 모자른 사람이었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들 억울하다, 우리들 이렇게 힘이 없다, 함께 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나는 그동안 뭐 했지? 그래서 용산도 우리들만의 싸움이었나? 막 이런 반성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1년, 그리고 용산 참사 6년.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진상규명의 요구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참사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이들이 보상금을 바라며 죄를 짓는 사람으로 몰리는 현실도 여전합니다. 용산 참사에 세월호 참사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원망스러운 건 물론 정부죠. 정부와 각진자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솔직히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국민들 같아요. 왜 그렇게 모를까? 진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 그 저 사람들 마음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건 본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안전불감증에 살고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하철 타고 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데 먼저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고를 당하고 먼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왜 그걸 이렇게 모르고 또다시 감추려고만 하고 잊으려고만 하고 가슴속에 품으려고만 하는지 그게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1년 그래 1년이라는 세월 참 그분들한테는 악몽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지금도 2009년 1월 20일이거든요. 그분들 역시 2014년 4월 16일 시간으로 멈춰졌을 텐데 그 시간을 돌릴 수 있고 그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국민들이 잡아준다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저는 세월 유가족분들의 시계는 앞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